자, 22번. 우리가 오늘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지금 현재 완료 아니면 과거 완료죠. 자, 일단 답을 1번이라는 사람. 2번. 3번. 4번. 5번. 자, 1번이라는 사람 아까 있었지?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has been ing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어때요? 이 문장 자체에서 여기 지금 부분이 구조가 잘못된 게 있어요? 좀 없죠? has been 그렇지, 우리가 have나, has 항상 말하자면 접수를 have나, 씻고 있는 중이다. has 플러스 been 다음에 ing를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자, 접시를 씻어 오는 중이다. 여기는 언제까지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게 과거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 볼 수가 없어요. 자, 2번은 쓰신 분이 없고, 3번 쓰신 분, 없어요. 4번 쓰신 분. 쭉. 자, 봅시다. 4번은 has studied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죠. 보다시피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배워오고 있는데 그 뒤에가 뭐가 있어? since. 뭐뭐 이후로 계속이죠. 이 sinc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시작점. 뭐 이후로? kindergarten이면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란 시작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는 거. 이상한가요? 아니죠. 5번은 보세요, 5번은. 자, 나는 stop by는 뭐야? stop by. 잠깐 방문하다라는 visit란 단어와 같아요. 그런데 방문했다라는 거니까 과거죠. 그제? 그런데 after는 뭐뭐 후회죠. 그러면 이 중에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방문했어요. 어? 내가 숙제를 끝낸 후에 그녀의 집을 방문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게 보다시피 과거라 했잖아요. 과거. 그지? 그럼 여기는 더 전에 일어났으니까 대과거가 돼야지. 그러면 hav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had done이 돼야 돼. 답은 5번이 예상 잘못됐습니다. 이거 맞으신 분? 저요. 옳지. 야. 저 틀린 사파 고쳐라. 자, 23번. 빈 칸에 들어갈 말과 나머지가 다른 건데,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뭐냐면,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아니면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만 고르면 돼.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갈지는 이 단어 말고 그 외에 나머지 걸 봐야 돼요. 특히나 뭐인 경우 우리가. 이렇게 head 플러스 pp인 대과거를 문장에서 쓰려면 반드시 무엇과 함께 써야 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나온 것과 함께 써야겠지. 왜? 이것보다 이게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제? 봤더니 1번. 이거는 아예 없고 earlier라는 것은 더 일찍 과거에 의미하겠죠? 뭐 그럴 수 있네. earlier 아니고 색깔 펜. 자, 그래서 earlier. 두 번째는 when I call 내가 전화했을 때. 3번은 before I met her. 4번은 I knew. 그다음에 since yesterday. 자, 보세요. 일단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 자, 뭐 했을 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럼 이게 지금 과거고. 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 had been cooking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 내가 그녀를 만난다는 행동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이 전에가 되겠죠. 나는 살았었어. had been
been living. 전부 지금 보다시피 뒤에가 뭐야? ing, ing 들었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든 과거 완료 진행형이든 진행형 들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은요. 나는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어? 그 장소를. 왜냐하면 거기를 그보다 더 전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죠.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과거보다 더 이전에 과거니까 head plus been.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답은 5번 보세요. I am 호텔에 지금 있다. 이거는 지금 시제가 뭡니까? 현재. 현재야. 우리는 여기에 어제라는 시점부터 업무 이후로 계속이니까 우리 뭘 써야 돼? 현재 완료를 써야지. 네, 기준이 되는 점이 여기는 현재잖아요. 확실하게. 그럼 이거는요, 그 earlier란 것은 더 일찍이란 말이지. 더 일찍이란 것은 이게 일종의 대과거 나타낸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had been to로 쓰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됐어요. 맞으신 거? 저요? 이게 맞아요, 정상이지. 다음. 적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I've known, 나는 그녀를요 약 2년 동안 알아오고 있다, 알아왔다라는 뜻이죠. 그럼 대답은 현재 완료로 대답했으니까 과거 물어보는 것도 현재 완료지. 그죠? 여기 뭐라고 물어볼까?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알아왔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뭐야? How? No. 그 다음에 No. No를 써요. Have You PP니까 No. Known이라고 쓰겠죠? 네. 이렇게 현재 완료로 이렇게 물어보니 대답도 현재 완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Neither have I면 have I를 썼던 내용은 앞에 문장도 현재 완료로 물어봤던 얘기지.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까? 나는 파리에 뭐야 결코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해야겠지. 왜? I have never been to Paris. 자, 왜냐면 neither란 말이 뜻이 뭐냐면 나도 역시 뭐 아니다라는 부정에 대한 동의를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부정문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나이더가. 그래서 답은 I have never been to Paris 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법입니다.